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물무기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은 설마 그럽니다. 그리고 또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음모론 아니야?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사태도 사실 우한연구소에 뭔가 있지 않냐?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게 발생한 지한 1년 좀 넘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다시피 이뭐 1년 반 만에 약 400만 명을 죽인 이 새로운 질병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뭐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내에 400만 명을 죽일 새로운 질병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했죠. 물론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입니다만 그이 사스와 그리고 메르스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스나 메르스 뭐 사망자 보면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 문제는 됐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진 않았죠. 어쨌든 이렇게 죽는 질병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학자들은 이러한 질병이 유행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새로 등장한 질병들, 인류가 처음 겪는 질병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퇴치됐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등장한 질병들, re-emerging diseases들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만든 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생물무기입니다. 생물무기로 나온 것도 여기 보면은 바이오테러리즘에 사용된 탄저가 있다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생물무기는 아주 극비예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국제협약상 이것을 만들거나 이러면 말도 안 되고 이거를 저장해도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송하거나 운반해도 안 되는 게 국제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인류계 내에 나온다는 것들은 사실 이 인간이 계속적으로 생물무기를 개발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요 슬라이드만 봐도 새로운 질병이나 우리가 이렇게 기록에 남을 게 얼핏 생각하면 뭐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다시피 물론 그런 원시적인 곳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사람이 밀집한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오늘 주제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결국 인간에 의한 이런 게 많은데요. 어쨌든 이게 요게 아야 그럼 뭐 이렇게 과거 이렇게 새로 나오는 여러 질병 중에 이런 생물무기 가는 거딱 하나잖아.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을 촉구했죠. 아마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토가예프가 유엔 총회에서 똑같은 유엔 총회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세계 무기 금지 협약 72년도에 만든 게 있는데 이제 그 안보리 산하에 특별 다자기구를 좀 만들자. 생물무기에 관련된 이런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뭐 사람 다 놀랬죠. 아니 뭐 갑자기 생물무기 음모론 아니야 이런 거? 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유엔 출입기자들도 아왜 갑자기 저 나라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와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본인들한테 중요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이슈, 협조가 필요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아저씨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다 이것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흐름을 알고 있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연구 보고서 이런 거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72년대에 논의가 시작돼서 1975년도에 발효가 된전 세계 183개국이 가입된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 유엔에 있습니다. 뭐 간단적으로 BWC.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도 나오지만 생물무기를 만들거나 그걸 개발하거나 혹은 그걸 어디서 얻거나 그걸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 해당 국가의 제소로 이게 이제 걸림돌인데요. 해당 국가 제소가 있으면 안전보장 이사회는 반드시 조사단을 파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동 걸프전 때이 생물무기 사담 후세인이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유엔군도 이게 이제 검토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도 안 돼요. 그걸 뭐 어디서 얻어와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생물무기 뭐그 말이나 돼. 그렇지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런 생물무기 관련 학회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작년에 있었던 이건 미국 미생물학회인데요. 거기서 하는 생물무기의 이 학회에 참여했었죠. 이게 막 코로나가 시작될 시점이라서 다행히 이제 제가 가서
참관했었고 저는 뭐 다른 학회도 많이 갑니다만 이 생물무기 이 학회 가서 인상 깊었던 건 이 학회는 FBI에서 나와서 주제 발표를 해요. 거기서 FBI의 그 포인트는 외국 국적의 사람은 고용인으로 쓰지 마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귀화한 사람 뭐 코리안 아메리칸 그거 쓰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다 가르쳐줘요. 비밀 빠져나간다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당연히 생물무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상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이렇게 이거 이제 몇 개만 뽑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여러 나라들이 안보리에서 금지한 이러한 이 생물무기를 어찌든 학회까지 올까? 이거는 돈이 가성비가 좋아요. 핵을 개발한다. 돈 무지 들거든요. 뭐 방사능의 시설에. 이거는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렇게 뭐 유산균 키워 뭐 집에서도 유산균 키워서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지 위험하다는 거지 균 키우는 건 똑같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돈도 안 들고 많이 만들 수 있다. 손쉽게. 그리고 소량으로도 많은 사람을 퍼뜨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실제 사례를 본다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 초에 그 미국 연방정부 건물에 편지가 왔죠. 하얀 가루가 있는 편지. 근데 봤더니 이게 탄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50만 달러의 범인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이게 더욱이 어쨌든 미 합중국의 그 연방정부를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FBI가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 결국 브루스 어빈이라는 사람이 이 범인으로 지목됐죠. 바로 근데 이 사람은 미 정부의 생물무기 실험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테트리. 요거 이제 요 이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국이 바이든이 우한연구소 공개하라 그랬더니 이 중국이 야 너희는 그럼 요 포테트리 공개해. 지금 근원방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야, 생물무기 아유 뭐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범인으로 지적된 순간 자살했어요. 다만 아직 자살인지 타살인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살한 걸로 되어 있지만 아직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은.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인은 이걸로 됐고 그만큼 이렇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안전한 뭐 원전도 그렇고 생물무기 다 안전하게 져요. 그 뭐 이 사람들이 막 위험하게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이나 체르노빌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많은 이런 시설들은 언제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게 서론이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한반도 이야기로만 일단 좀 접해서 얘기해. 이거 뭐 이거 하려면 한 학기 1년 강의가 되니까. 일단 생물무기의 역사를 본다면 사실 그것은 선사시대 때부터 인류가 전쟁이 있었던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뭐 선사시대 때는 뭐 벌을 말벌을 왕창 모아놨다가 상대방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런 생물무기가 있었고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다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국전쟁, 6.25 이때도 여러 가지 그 생물무기 사용이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콜드워 어떤 그 냉전 시대를 거쳐서 걸프전 지나서 지금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이런 학술지에 밝혀져 있는 자료들이고요. 한국전쟁에 쓰였던 것만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731 부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731 부대는 이 일제가 이 만주에서 그 당시 조선인, 중국인, 심지어는 유럽인들도 좀 몇 개 집어넣어서 생체 실험을 했죠. 생체 실험이라고 하면 사람들과 아, 이런 무슨 의학 실험인가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생물무기 개발 시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해방 2차 대전이 끝나면서 731 부대의 자료를 다 미군이 인수하는 대가로 그 당시 731 부대의 총괄자 이시라고 하는 제가 그 이시 계급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의학 박사예요. 이시하고 그 일당들은 다 면제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거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731 부대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확보하는 대신에 이시하고 이 731 부대의 지휘부는 다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있었던 이 한국전쟁이죠. 미군이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미국은 이 생물무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북한과 중공이 이 안보리에 이거를 제소합니다. 유엔에.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니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영국 학자가 스웨덴, 뭐 이탈리아, 뭐 심지어 브라질의 학자까지 조사단을 만들어서 한반도에 이 생물무기, 미군의 생물무기 상황을 조사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낸 게 니덤 보고서라고 하는 이게 제대로 알려진 건 내용이 공개된 건
그동안 다 그냥 알겠잖아. 지금은 내용을 보는데요.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군이 탄저, 뭐 패스트, 뭐 콜레라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무수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무기 썼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지금도 미 정부는 이거를 이제 부정하고 있죠. 아니다. 근데 이제 바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당시 한국전당시 CIA의 전쟁남막이 뭔가 도청인가 뭐 하잖아요. 그 기록이 공개됐죠. 거기 보면 미국이 이걸 다 숙지하고 있었고 이 뿌려진 부대가 어떻게 이동했고 뭐 어떤 대변한 걸 다 이 녹취한 게 다 나옵니다. CIA에 공개된 자료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뭐 거의 반세기가 넘었으니까는 그 당시 미국이 부정했고 지금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만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이런 그 당시 니던 보고서가 정확하게 731부대의 자료를 그대로 한반도에서 실험했다는 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이시라고 하는 국제 그 731부대 대장이죠. 얘가 한국전쟁 때 두 차례나 서울을 방문합니다. 미군기지 쪽에. 그 기록까지 이제 다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범이고 이런 생물무기와 사람을 무수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3,800명인가 뭐 이렇게 생체 실험한 놈들을 그냥 살려주고 오히려 한국전쟁 때 미군과 함께 서울에 와서 두 차례 방문하고 한 번은 한 2주인가 이렇게 머물러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시기가 맞다는 게.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요즘 새삼 이야기되는 방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2015년도 탄저기운에 들어온 것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맥락, 왜냐하면 한국전쟁 끝나고 곧 한미 그 협약에 의해서 조약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러한 니던 보고에서 나온 이러한 생물 무기를 사용한 미군들은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731 부대 아 옛날 얘기 한국 전쟁 때 그래 니던 보고서 보니까는 정말 미군들이 사용했더라 그 옛날 얘기지 이게 아니라 그 부대가 지금 70몇 년 동안 용산에 뭐 평택에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그 흐름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인지한 건 2015년도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 흐름도 뭐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좀 얘기를 나가야 되니까 얘기 나가보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2015년대 살아있는 탄저균이 나왔지만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그게 2015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부터 들어가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2015년도에 그 시설이 다 끝나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운용 테스트를 이제 15년부터 18년까지 하게 되는데 오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왔던 거죠. 일단 살아있는 탄저균이 뭐냐? 이건 이제 일반 탄저균입니다. 일반 탄저균으로 하면 이 호흡경이 생물무기를 쓰는 호흡경인데 100% 죽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심장이나 허파나 간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탄저예요. 이 탄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치명적인 호흡기 탄저형이고 생물무기로 개발된 탄저는 정말 독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일반 탄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탄저는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 때부터 쭉 개발되어 왔어요. 아, 만주에서 만여 명 실험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대전, 2차 이 탄저균이 계속 이 생물무기로 개발되면서 1970년 WHO의 이 자료입니다. 이거 보면 이 약 한 수십만 명을 죽이는 실제로 이런 50에서 5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산업화된 도시에 뿌렸을 때 수십만 명이 죽는 건 50kg의 탄저균이면 됩니다. 뿌리면 돼요. 폭탄에 한 10kg씩 따방 4개만 4, 5개 터뜨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이죠. 탄저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도 자료입니다. 공식. 13년도에는 서울 인구 50%를 사망시키는데 핵무기는 2.6메가톤. 사린 신경가스. 사린 가스는 아마 아시는 분은 저희 인도 이상한 옴 진리교라는 애들이 지하철에 막 뿌렸던 그 신경가스예요. 그 조금 뿌렸는데도 그때 야단이 폭소이 나는데 서울 인구 50%를 죽이려면 1,700톤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생물무기인 탄저균은 17kg입니다. 50년 1970년대로 50kg 정도였다면 지금 17kg 확 줄은 거예요. 독성이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난 거죠. 무게는 줄은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나마 이 탄저를 얘기했던 일반인 일반 균을 말하는 거고 생물무기는 아주 전문적으로 독성이 개발된 이러한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6메가톤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실감 내기 한다면 2.6메가톤을 이 핵폭발의 상상도입니다. 이러한 핵폭발과 뭐 동네 집에서 그런 뭐 1.7kg짜리 유산균 이거 뭐 10병이면 되는 거예요. 10병. 이것만 그냥 적당히 하늘에서 뿌리거나 뭐 물에 풀거나 이렇게 하면 서울 인구 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무기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생물무기 어디서 도대체 어떤 놈들이 뭐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뭐 2차 대전 때 이후로 계속 있는 게 미국의
생물무기 관련 연구시설이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 더그웨이 프로빙 그라운드는 유타 사막 중에 있어서 실제 막 필드 테스트하고 현장에서 막 연습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주피터와 가장 관계 깊은 게 엣지우드 생물과학무기센터인데 얘기했는 게 있고, 감염질환 연구소, 그리고 해군은 항상 분리돼서 생물무기를 개발합니다. 이게 아마 뿌리거나 뭐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서 그럴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미국의 그런 행정기관들과 외부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5년도 이렇게 살아있는 탄저균 이후로 비로소 이게 뭐야, 우리 땅에 생물무기란 건 진짜 뭐 영화에서 나오던 거고 이런 게 정말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2015년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온 시발점은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한 다음에 뭐 이런 법령 말고 시급한 나라의 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는데, 대통령령 2호로 미국의 생물 방어 전략으로 생물학적 제재, 독소 이런 거 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인 시도를 해라. 이게 대통령 2호로 나왔고, 그러자 이 지시에 따라서 뭐 예산도 하고 뭐 이랬겠죠. 2014년도부터 18년대에 걸쳐서 한반도에 이 시설은 주피터 라고 하는 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밝혀진 거는 이어서 2019년에서 22년까지 이 주피터를 보완해주는, 주피터는 이 굉장히 뭐 아주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의 CPU 같은 거예요. 우리 머리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런 실험도 하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말단 부대에서 생물 무기 이런 거 실험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될 이런 말단 체제가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합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주피터라는 게 이제 약간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저게? 이거는 그래서 들어봤더니 어쨌든 이거는 2013년도에 시작이 돼서 15년도에 선착 완료되고 그 후에 2018년도까지 이 시험 운행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비용이 예산을 미 펜타곤이 국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서에 나온 내용만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뭐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미 정부 서류에 의한 건데요. 이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엣지우드의 피터 엠마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국내에 됐는데, 다만 큰 그림에서 이게 뭐냐라는 건 좀 감을 잡아본다면 이건 미 국방성 산하 조직이고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히 화생방 전략 안에 생물화학 그리고 생물무기 파트가 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게 주피터 ATD인데, ATD라고 한 것은 이 미국 내에도 없는, 이건 이제 그 미국 관련 이제 학계지에서 나온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처럼 최첨단 시설입니다. 미국의 주피터라고 하는 이 최첨단 시설을 우리나라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 커팅 엣지, 정말 최첨단 이런 실험들을 바이오로지컬 톡신이나 폐수쟁, 독성 물질과 이런 병원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피터를 우리나라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내고 용산기지를 이전하면서 17년대 해군권은 저 부산으로 가게 돼서 부산이 시끄럽게 됐던 거죠. 그럼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오바마가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최첨단 생물무기시설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왜 한국에 왔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뭐 그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뻥하냐. 이게 이제 주피터 ATD의 뭐 간단한 구성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질문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주피터 ATD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이 피터 엠마뉴엘이 여기 보면은 2015년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기사예요. 왜냐하면 2015년도 탄저균 때문에 시끄러워진 이유는 모든 일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대외적으로. 그 전에 나왔던 인터뷰에, 이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거는 이 생물무기에 관련된 혹은 전 세계 생물무기의 이런 모든 이런 치료를 미국 본토에 들여오지 않고 실험해야 돼, 해야 하는 게 안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한국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한국에다 만들었습니다. 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샘플 핸들링 이런 거, 즉 생물무기 뭐 탄저 뭐 에볼라 뭐 별의별 뭐 지카 이런 것들을 미국에 들어가기 싫고 그걸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제일 그걸 하기 좋은 데가 한국이라서 이런 최첨단 시설을 거기 만들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는 거죠. 이런 쪽팔린 얘기죠. 뭐 완전 지들 개똥나라처럼.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2013년도부터 이걸 쭉 만들어 왔어요. 얘네들. 우리 몰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이게 소파 규정에 뭐 그래도 된다는 걸 돼 있는 거죠. 그러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15년에 터진 거죠. 살아있는 탄저균이 돼가지고 한미 합동 실무단이 가서 조사했거든요. 그거 이제 이걸 이끈 마치 한반도에서 생물무기에서 저기 니덤이라는 영국학자가 전 세계 학자들 들고 데려와서 조사 다녀온 것처럼 여기도 뭐 고려대
의대 뭐 뇌생물학 교실에 뭐 교수가 팀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 면피,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면피용 보고서를 써주죠. 근데 그것도 배경을 보면 재밌어요. 아까 미군이 한국전쟁 때 막 생물무기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이미 이제 CIA 그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해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인데, 그때 쓴 것 중에 한, 그때 사용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탄탄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출혈열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서 그 원인균이 한탄 바이러스라고 전 세계로 이미 공인이 됐습니다. 그건 한탄강 유역에서 생전 처음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한탄 바이러스라고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950년대 한탄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국내 이호왕 박사가, 고려대 의대에 이호왕 박사가 그 연구를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실험기자재가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막강한 연구비를 해서 한탄 바이러스라는 걸 밝히고 다 그걸 이제 연구해냈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학술원 회원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러스 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연구는 미국의 이러한 생물무기로서 한탄, 그 한탄 바이러스는 지금 국제협약 중에 그 생물무기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갖다 바쳐서 유명해졌는데, 미군의 주피터 문제 됐을 때 거기 들어가서 그 보고서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를 써준 사람이 바로 그 교실에 후계자였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들여다보죠, 구체적으로. 오바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쫙 조사해봐서 야, 한국이 제일 좋아. 얘네들이 뭐 아무 소리 안 해. 직소리 못 해. 그래가지고 이제 2013년부터 시작하잖아요. 첫 해 여기서 컴퓨터 가상 그런 생물무기에 관련된 실험을 하게 됩니다. Against Biotherapy. 그래서 이거는 뭐 의뢰받아서 여기 보면 다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 관련돼서 이런 가상, 이건 가상이에요. 그냥 컴퓨터로. 그래서 균이 퍼지면 이렇게 퍼지고 뭐 이렇게 퍼지는 이런 거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는 다 방어용이야. 그때 2015년도 문제됐을 때 북한이 막 덤비면 우리가 막으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15년 이후로는 이 자료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건 미 의회에 제출된 미군의 예산서 보면 한반도에 주피터 없음. 몇백억 달러씩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니까 그걸 확인하는데, 한편 그 돈 가지고 이 여러 관련된 기자재를 삽니다. 그럼 방산업체들이 기자재를 납품해요. 그러면 이 회사로서는 자신의 회사의 업적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뭘 보냈다, 어떤 제품을 보냈거든, 얼마 동안 계약했어,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거기 여기 보면은 이 한 회사만 봐도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죠, 주피터 프로그램에 내가 물건을 400만 불을 받고 팔어,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재밌는 건 이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동영상은 지금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2017년도, 즉 주피터가 마무리되고 막에 운용 실험 운용하던 그 시기에 찍힌 동영상인데, 여기 동영상 보면은 이게 만약에 미군이 말해서 방어용이라면 차라리 남한의 한 작은 도시를 상정해놓고 시간전 연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북한의 North Korean Town을 아예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전 모의 실험을 합니다. 그 동영상으로 다 잡혀놨어요. 이 생물무기 사용하고 방어하는 거, 주피터로. 그러니까 이게 방어용이라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죠. 이거는 공공용입니다. 생물무기의 특징은 생물무기를 방어용이라고 다 하는데, 어느 나라나 생물무기를 썼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눈이 있어가지고 뭐 나쁜 놈만 죽이고 우리 편은 살리나요?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발한 균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뭐 영화 많잖아요. 백신 때 막 싸우고 치고. 그래서 방어용이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는 공격용을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극비에 있는 생물무기를 어떻게 알고 상대방이 쓰는 걸 미리 백신을 만들어요. 그런 건 저쪽에 쓰지도 않습니다. 생물무기로. 백신을 개발한다, 뭐 방어용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쓸 생물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게 그 사례입니다. 이러한 어떤 도시의 어떤 시가전 모의 실험을 북한 도시를 상정해놓고 얘네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만 한다면, 어떤 이렇게 미국 자체의 큰 화생방 안에서의 생물무기 감시 체제 속에 이게 주피터가 첨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에 센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도 이걸 아는 건 그냥 미 국회에 제출된 국방 예산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만들었고, 뭐 센터의 약자인 겁니다만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 예전에 만든 주피터에 합쳐서 운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상하기는 아, 이 센터가
미국에서 드디어 개발이 됐구나.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주피터하고 이제 또 합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보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행되는 이 주피터와 센트라고 하는 가장 첨단 생물무기시설이 이제 이 바텔이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올해, 작년에 제출된 올해에 제출된 국방예산서에 보면 이런 어떤 바텔이나 이런 게서 만든 이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연수레. 어쨌든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실 것은 이 바텔이 2016년도에 자기 회사 소개하는 거에 나온 거 보면 여기 주피터가 라이브 에이전트. 라이브 에이전트란 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균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균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해놓습니다. 이 자료가 군데군데 자세히 이렇게 나와요. 예산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는 게 아까 말한 센터라고 하는 거, 센터. 센터는 이제 이거 미국 자료에 보면 이래서 그냥 아, 이게 명확히 나온 게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 기본형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반드시 균들이 또 여름에 그거니까 주로 2026년까지 매번 이거 실험해서 좀 제대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026년까지는 최종본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센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를 포장하고 그래서 이걸 빨리 주피터 쪽으로 보내주는 말단 조직이라서 주피터는 지금 평택의 험프리스와 해군 쪽은 부산의 항만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는 말단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이런 미군 부대에 다 이게 이런 시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 센터 시스템에 대한 구인 광고가 나옵니다. 그랬지, 요거 보면 창원시죠. 구인 광고가 서울, 동두천, 대구, 외관, 창원, 진해, 뭐 막 이렇게 센터를 운영할 사람을 뽑습니다라는 공고가 나오죠. 여기 보면 바이오 샘플 컬렉션 앤 어널리시스, 생물 치료를 채집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모집하는 회사들이 여기 두 군데만 했습니다만 센터에 바로 바텔이라는 회사가 보일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 이러한 생물무기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그 외에도 있어요.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라는 이렇게. 그러면 이 바텔이라는 게 어떤 회사일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군시설을 총괄하는 이 바텔은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바로 3년 전에 2018년에 유행성 출혈열이 퍼지면서 자그마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연구소에서 73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동유럽인 조지아 공화국이죠. 그루지아.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막 죽게 되고 이게 4월이었어요. 에이프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동유럽 조지아 공화국이니까 동유럽이니까 왜 조사가 러시아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 조지아 공화국의 전 시크릿 미니스터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이 일종의 그 양심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막이 드러나게 돼요. 내막이 드러나 보면 결국 이 그루지아 공화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정말 극비의 생물무기시설 개발이 바이오웨폰이 개발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일부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실험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조지아 공화국과 미국 간의 비밀 협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연구시설은 바로 요 이제 보면 그런 비밀 미군 부대와 이 73명이 죽은 이 생물무기시설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이제 이런 것, 이 시설에는 철저하게 미국가 인정한 미국 그 외교관 신분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군인하고 그런 거죠. 여기서 73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게 이제 4월에 터지고 9월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재선 뉴스 다 양립선언까지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밝혀낸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전 세계 25개 나라에 바로 이렇게 조지아 공학 73명이 죽은 이 비밀 연구소가 이게 전 세계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게 이제 ATD 첨단 주피터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지아 공을 이 73명이 죽은 이 영역 시설을 운영하던 회사가 바로 바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카자흐스탄에도 이 비밀 연구소가 있었어요. 생물무기. 이게 이제 뭐 2019년도쯤 돼서 드러난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저 아저씨가 왜 유엔 총회까지 와서 이런 뭐 화평한 세상에 생물무기 관리를 위한 뭐 다자간 국제기구를 만들어줍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 아저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실제 미군과 러시아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위치에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엔에서 이런 만들어 차라리 이렇게 와서
그 나라의 현안으로서 와서 얘기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에볼라도 그렇습니다만 에볼라 나온 데가 바로 여기인데 새로운 신종 균하는 이 좋은 이런 오지 그 외에는 이 러시아와 차이나를 봉쇄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쫙 자리 잡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25군데의 이런 비밀 미국의 비밀 생물무기 개발에 뒷돈을 댄 데니까 바로 데트라라는 게 이제 다 밝혀졌고요. 이건 이제 미 국방부의 한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보죠. 사실 한반도는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에서 이건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뭐 그래서 옛날에 뭐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그럴 때 철사가 날라와서 그렇게 돼 우리 막 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이 조류인플루엔자 철사에 따라온다면 당연히 시베리아에서 태백,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는 놈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있는데. 근데 항상 자료 나오는 거 보면 야 철새가 중국, 러시아, 대만에서 와이 큰일 났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항상 빠집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그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북과 공동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런 게 있는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에 타미플루 지원한다고 그랬더니 이 북한이 대북 제재라고 한다고 해서 방해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타미플루란 건 어쨌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북한의 인도적 물자니까 말 반대는 못하고 이 차가 가지 않냐. 그걸 이유로 대북에 보내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뭐 그래 그것도 뭐 그거 무리하게 너무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돼지 접경 지역에 작년에 막 퍼져서 이 멧돼지가 멧돼지 죽이니 많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도 그때 이제 잘 방언해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태백산맥으로 따라 내려오면 너무 걱정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전문가로서 했는데 역시 이 백두대간 따라서 이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이러한 그 영월 이쪽까지 발생하고 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는 이 충남 쪽이 이 밀집적이라서 이게 당하면 우리나라의 양교는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 아니 뭐 생물무기하다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북한의 양도를 초토화시켰고 이 접경지역에서 발생해서 우린 철저하게 국가 돈을 막 들여서 막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건 사실 아프리카의 폭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갑자기 유럽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 73명이 죽고 또 거기에 미국의 생물무기가 있었다는 바로 또 조지아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물론 대외 공식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있던 배에 탔던 그 승무원이 옮긴 거다 이렇게 얘기됐지만 아니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도 가는데 이상하게 또 조지아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2007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퍼져갔거든요. 사실 교류가 많으니까. 근데 이 자료는 제가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공식으로 나온 자료입니다만 이상하게 이 퀘스천 마크 있죠? 퀘스천 마크 보이실 겁니다. 갑자기 일로 이렇게 가던 게 한참 트럼프와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던 그 시점에 트럼프의 기반이 뭐 중부의 이런 농부들이나 다 이런 건데요. 축산하는 사람들.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뿡 들어와가지고 철저하게 중국의 양돈 사람이 망가집니다. 결국 항복하고 중국이 이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죠. 이때 중국이 얼마나 축소됐냐면 세계 곡물 시장에 돼지고기 값이 30%가 올라버렸어요. 중국에도 또 이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조지아에서 들어오고 또 딴 데 가는 갑자기 이리로 푹 뛰어서 오니 그것도 마침 미중 무역이 시끄러울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또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미국에 사는 얘기예요. 18년도에 이렇게 중국이 와장창 무너지고 할 수 없이 항복하고 이제 무역전쟁에서 그 농산물 사고 트럼프는 자기 지지 기반 지지를 다시 얻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포린 폴리시 저널에서 2019년도에 제시된 거예요. 요거 제가 일부 띄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 이건 학술지이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 솔직히 옛날에 쿠바에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요번에도 중국에다가 그거 뿌린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예요.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바이오 지역 폴리틱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보통 지역 연구 이런 건 이제 지역 폴리틱인데 이건 바이오가 붙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쿠바 미국하고 쿠바가 굉장히 대립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쿠바가 대립하던 시절에 갑자기 쿠바의 스와인 피버, 돼지 열병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쿠바의 그 먹거리가 팍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근데도 이 쿠바가 이제 워낙 사회주의 국가가 단단하게 뭉쳤기 때문에 버텼거든요. 그때도 이 의혹이 제기됐어요. 왜 갑자기 쿠바에 그 섬나라에 돼지 열병이 터져? 야, 널 뿌린 거지? CIA가 공식적으로 항상 공식적으로 그런 부정해요. 예,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부정했다. 이게 이제 이다 쿠바에 얽힌 이야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딱 여기에 와서 그 시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와서 이제 인간복이 터져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코로나 처음 유행할 때 사람들은 좀 의아했어요. 이게 막 주고받은 얘기인데, 야 우한 바이러스야 막 얘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니들 좀 니들의 파티인가 막, 그리고 우리 이 자료가 있어, 내가 그 확실한 자료 보여줘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건 우리가 생물무기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을 때처럼 미국 사람들도 다 바이든조차 아유 이제 트럼프 제가 또라이라 또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코로나라는 거는 돌연변이 잘하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에서 이게 또 나왔나 박쥐처럼 나왔나 보다 했는데 그때 계속 주고받긴 했습니다. 아니다 뭐 여기는 이게 무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생물무기에다 새어나왔다는 거 말이 안돼뭐 얘는 뭐 확실한 자료 있어. 근데 결국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CIA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제가 또라이로 그냥 겁주려고 그랬구나 끝났죠. 근데 이제 결국 봤더니 그게 반드시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었죠. 이건 우리나라에만 보도된 내용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된다는 한 얘기예요. 5월 바로 몇달 전, 한달 전에 바이든이 트럼프가 그럴 적에는 좀홍안 했거든요. 절대 쟤또 음모론이야 저거. 근데 이제 갑자기 대통령 된 다음에 자료를 본 바이든이 야, 중국 조사 협조해라. 심지어 WHO 다 끝났고, 또 지금 백신까지 이렇게 이제 막 사용되는 상황인데, 굳이 또 바이든이, 야, 너희 나온 거지? 그런 거야. 갑자기 막 기원이 중요하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특히 강조한 게, 야, 그러면 이 실험실 좀 공개해봐. 6월 14일. 그랬더니 이 중국도, 뭐야? 야, 그럼, 야, WHO 너희 다 와서 우리 봤잖아. 미군 실험실 좀그 조사에, 이게 이제 20일, 열흘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중국, 미국이 막 얘기인데, 너더 이상 이거 협조 안 하면 너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야. 요거 미군 실험실, 여기서 지적한 게 아까 말한 미국의 FBI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자살했던 연구원이 있는 그 실험실인데요. 이게 나오니까 야, 막 겁줬어요. 그랬더니 또 중국이 곧 이어서 같은 날 즉시 국제 고립하라고 야, 협박하지 마. 제대로 한번 너희 실험실 까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단순한 이 양국이 이렇게 공식적 채널에서 대변인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단순한 음모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야말로 이게 근거 없고 음모론일 거야 설마 하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건 아주 생생한 현장에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한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담 후세인이 실제 알 하캄이라는 지역의 이라크에 이 생물무기를 만들었던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걸프전 막 진행되고 결국 유엔이 다 들어가면서 이 사담 후세인의 생물무기 폭탄 시설을 다 압수했던 자료입니다. 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구했던 게 이런 균들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역시 다행히 독성이 좋은 탄저 쪽이 그건데, 여기서 재밌는 건이 유엔군이 가서 이제 점령군이 가가지고 후세인 다뭐 작살내고 이제 시설을 다 가졌잖아요. 생물무기 관련 시설은 미군이 총괄합니다. 폐쇄를 걔네들이 담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건 이제 저희 학술 논문에서 보면 여기 보죠. 바실러스 트린젠시스 알 하캄. 이거는 바로 후세인이 개발하던 일종의 탄저균의 성격이 있는 균인데, 탄저균을 이렇게 불러가 알 하캄에서 가져온 거다. 근데 이거를 미국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저자 명단 보면 다미 국방성 소속 막 나오지만 2007년도죠. 제가 아까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보면 생물무기에 관련된 것을 개발, 생산, 심지어 그것을 얻거나 저장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물무기에 있는 균들이잖아요. 그거를 지들이 아주 대놓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거에 관련된 게이 논문이 꽤 있습니다만. 그리고는 17년도입니다. 아까 논문에서 10년이 지났죠. 이 알라캄에서 나온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탈에서 펜타곤에서 필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도 피드럴 프로젝트로.
즉 연방 정부 과제로 펜타곤이 미 국방성이 미군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하는 사담 후세인의 생물무기에서 가져온 균을 지들이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731 부대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731 부대에서 이 균을 가져와서 5년 후에 터진 우리 한반도의 전쟁에서 그냥 막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 사담 후세인의 생물무기 시설에서 가서 가져온 생물무기균을 지들이 10년간 팍 하고 지들이 이제 백신도 만들었겠죠, 당연히.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미 국방성용으로 국방성에서 미군용으로 연방정부 과제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들어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안보리 제소해도 돼요. 이건 뭐 이 알라캄에서 나온 균은 생물무기란 건 뭐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지들이 이거 펜타곤에서 필드 테스트 하잖아요. 필드 테스트. 이거를 우리는 이런 자료를 본다면 생물무기라는 것 그리고 첨단시설 한반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비록 공개는 안 되지만 군데군데 나온 공식 자료에 보면 여기 살아있는 균을 들여와서 한다는 거 이런 게 그냥 생생한 그 상황인 겁니다. 이게 막연한 아예 우 교수 괜히 음모론이야 설마 그 반응을 전 이해는 합니다만 이 모든 자료가 미국의 공식 자료에로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주피터에 관련된 문서에는 치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피터의 라이브 에이전트가 치카라는 그럼 치카가 뭐냐 치카는 모기에 의해서 할 때 소두증을 유발해 임신돼 이거 아프리카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병인데 이게 남쪽 지방, 남태평양 도서 지방을 통해서 퍼지고 지금은 북미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건 지 나라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주피터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청정국인데 이걸 주피터 시설이 있다고 여기에 들여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연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태어난 아이가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나온 여행한 사람은 몇 개월간 임신하지 않고 막 건조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참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현실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이 막 빵 터지니까는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자료가 싹 물 밑으로 사라지는데 어쨌든 그 당시 얘기한 건 우리가 막 뭐라고 했다 알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위험 물질 들어오는 건 우리가 한국 정부에 얘기는 할게 그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소파지만 독일은 심지어 미국과 싸워서 패전한 독일대 소파 규정에는 미군 부대에 독일에 있는 무등 부대 이런 위험한 물질이 오면 미리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패전국인 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보고할 의무가 없었거든요. 이 불평등 소파에 의해서는. 근데 15년대 막 시끄러워졌을 때 그러면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야 그러면 그동안 매년 그 수백만 달러가 투자 의회 예산서를 보면 수백만 달러가 지금 이 한반도 여기 주피터 프로그램에 투자되는데 아무 균이 안 왔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왔는지 한국에 보고한 거 있어? 그랬더니 국방부나 이런 게 없고 산자부 통해서 하나가 딱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미군 애들이.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이 다 불활성화, inactivated. 그러니까 불활성화된 효력이 없는 이러한 톡신들, 라이신이나 보툴리즘 톡신이나 이런 거 다 생물무기입니다. 이거.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다만 얘네들은 다 불활성화시키고 톡신이 없는 독성 활성이 없는 걸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걸 질문한 강경화 장관에게 이재정 의원실에서 미군이 2015년부터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매년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했더니 이걸 하나 들고 나온 건데 이걸 자료를 받은 강경화 의원실에 나한테 전화해서 묻기를 이 멍청한 애들이 아 인액티베이트 뭐 톡소이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서 아 그거는 불활성화시킨 거고 독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안 그래도 이 강경화 장군이 이거를 이 장관이 이걸 보고 그 이재정 의원실에 질문하니까 아 이거는 다 이 난톡식 그리고 인액티베이트 톡소이드 활성화 없는 게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자료를 한테 다 그냥 다 보여줬으면 그냥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아 보세요. 이게 불활성화된 거라면 그냥 그 시료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2 나노그램씩 한 병에 2 나노그램씩 아주 소량을 넣어서 56개 바이어를 한 부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나노그램이라면 얘는 나노파티클 아시죠? 그만큼 나노그램이면 너무나 소량이라서 눈에도 안 보여요. 이거를 굳이 한 병에 조그만 병에 시약병에 하나하나 나누는 것도 첨단과학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독성이 없는 거라면 아니 무슨 그렇게 한 병에 눈에도 안 보입니다. 이건 진짜 이 나노그램씩 넣어가지고 56개씩 해가지고 모두 합하면 뭐 700여 개를 미 국내에 있는 각 부대 여기 여러 부대에 다 보낸 거예요.
이거는 이 물질이 독성이 없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뭐 늘 실험 많이 하는데요. 그냥 큰 통에다 왕창 주고 야 실험해 그 텅텅 던지면 가 실험하는 거지.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이는 걸 분리해서 이걸 보내겠어요. 이게 눈에도 안 보이는 이 먼지보다도 적은 양으로 충분히 독성이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진짜 제 머리가 삥 돈 건 이 부분인데 여기 이게 들어온 게 19년도예요. 19년도는 주피터 머리 부분을 보완할 손발에 해당되는 생물 무기를 막 조작하고 아까 나온 것도 보내고 이런 거를 할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센터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이 미국이 개발했다고 하는 이 생물 무기 첨단 각 말단 체제는 어디서 개발됐냐 했더니 미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독한 생물 무기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개발했던 거예요. 이 부산에서 캠프 험프리스에서 막 이런 데서 오산에서 군산 막 이런 데서 다시 말하면 사실 이거는 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완성된 체제도 아니고 모든 얘네들의 이 첨단시설과 관련된 생물무기의 실험 자체가 우리나라 땅에서 시작되고 그걸 위해서 이 눈에도 안 보이는 나노그램의 시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56개 실험, 56번 실험할 자료를 각 부대에 그걸로 페덱스로 여기 나오지만 페덱스로 막 보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현실인 겁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재정 의원실에서 질문했더니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쨌든 미군이 준 자료, 국방부를 통해서 온 자료를 보고 여기 쓰는 건 다 아니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 UN에서 이게 금지하는 건데 이게 뭐 활성화된 뭐 물질 이름 독재 뭐 이런 거 쓰겠어요? 그러나 이걸 통관하기 위해서 나온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얼마나 독하게 개발된 물질인지가 나오는 거죠. 이 나노그램만으로도 이 실험이 가능한 나노그램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잴 수가 없어요. 우리 사실 저희 서울대도 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노그램씩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기술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나노그램씩 나눈 병을 56개씩 나눠서 각 부대에 보내서 센터를 개발했던 겁니다. 결국 센터는 개발 초기인 2019년도부터 국내 이거는 말단 조직이 각 퍼진 기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주피터는 이런 험프리스나 미 8군 여기 이 부대 중요한 데서 시설을 하는 거고 이거는 말단 시설이니까 이 살아있는 생균들, 톡신들을 여기에 다 보낸 겁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여러 뭐 반환도 한다 그러면 다 안 반환한다 하지만 이 전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 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연구를 하는 장소인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2021년도 미 국방성 의회, 미 의회에 제시된 미 국방성 예산안에 여기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올로지컬 디펜스 프로그램에 쓰이는 걸로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 73명 중은 조지아 공화국 상황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이 한반도에 요 다음 단계 센터가 이제 막 합쳐지고 2006년도까지 우리 땅에서 막 실험해야 되니까 개발에서부터 모든 실험이 주피터처럼 한 센터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우리나라에 설치되고 우리나라에 실험하게 되는데요. 2026년도까지 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협약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이 의회에 제출된 내역서에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생물무기는 그냥 뭐 사담 후세인이나 하고 있는 거고 혹은 얘 그냥 이런 일은 듣도 보지도 못한 게 아니라 실제 진행되는 거고 조지아공에서 사람이 막 죽는 거고 그래서 이 생물무기 개발이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인 주피터가 있고 그것을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센터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나노그램 단위의 큰 미량으로 독성이 나타나는 병원체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실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시설을 총괄하는 국내의 방산업체가 바테랑 이미 조지아공항에서 73명의 사망자를 낸 업체이기도 하죠. 이거를 그냥 아 이건 음모야라고 생각한다는 건 정말 조금만 관심 갖고 있고 이런 흐름을 쭉 신경 써서 차려해 본다면 그냥 찌르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주피터는 그냥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나만을 위한 거라면 이거를 지원하는 부처는 아까 말한 이런 생물무기 개발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고 이 미국 안전에 관련 모든 시설들이 여기서 다 관련된 돈을 대고 있고요. 첨단 해외 시설이지 전 세계 시설입니다. 제가 이 주피터는 자세히 좀 설명을 생각했습니다만 전 세계 미군들이 사용하거나 받거나 한 생물무기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해서 10초 내외로 이 주피터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실험하고 분석해서
그 자료를 다시 보내게 돼 있어요. 전 세계 미군에게. 미국 정부 막대한 예산으로 현재 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산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 데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똑같은 회사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고 또 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대부분 극비로 처리되죠. 어느 나라. 결국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우리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아예 자리 잡는 것. 사실 이거는 어떤 그런 면에서 사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을 겨냥하고 북한을 노리기 위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무런 우리의 제재나 검토 없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군 기지에 대한 지휘, 소파 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파라고 하는 것, 이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이것은 사실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 국내법적 효를 지닌 거거든요. 지금 70년이 된 거예요. 1953년 막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나 헐벗고 내란에 의해서 사람들이 힘없을 때 말 맺었던 조약이 지금 경제력이나 국방력이나 모든 것이 세계 10위 안에 든다 이러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 불평등 상황. 물론 1950년대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국력이나 이런 여러 상황 때 그럴 수는 없다 쳐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근거한 그런 소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더욱이 그러면서 미국의 그런 어떤 한 영토 일부로 간주돼서 자신의 첨단 시설을 마주오는 곳. 소파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인 허용하고 미국은 수락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미국이 나 여기 땅 쓸래? 그럼 다 쓸죠. 뭐 못 쓰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더욱이 그 기지 만드는 돈은 다 우리 돈 세금으로 만들어주고 운영하는 분무원들 책은 우리 돈으로 막 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은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에이 뭐 그건 미군 일인데 뭐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실제 그 미 용산기지가 옮기면서 해군 쪽 생물무기 쪽이 부산에 갔을 때 부산 시민들이 막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그 당시 각 정당 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 시장 뭐 구청장도 다 와서 오 무슨 일이야 막 이러다가 아, 이게 미군 기지 일이다. 그러니까 정당들이 싹 빠졌어요. 오직 남은 건 그 당시 이제 지금 진보당만 끊임없이 버티고 충실하게 진보당 순수한 것 같아요. 인생 너무 쓴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의리를 지켜가지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운 게 이제 진보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청장, 시청장, 시장 이거 시끄러우니까 미팔군 부상을 이런 걸 쫙 한번 돌았어요. 그 전날까지 야 프랭카드 붙이자 막 이런 구청장이 그 다음날 싹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이 땅에 이거는 정말 이 남한만을 위한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알다시피 아까 그 많은 미군 기지들은 다 캘리포니아 우편 주소를 쓰죠. 미국으로 보면 그건 자기네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지에 보내는 우편물은 캘리포니아 지역번호를 씁니다. 이런 상황이 그리고 지금 미군이 자리 잡은 땅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땅 면적을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치로 나온 건 보통 그 있는 기지 면적만 나오는데 실제 걔네들이 관리하는 지역까지 하면 굉장히 면적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70년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70년 동안이나 불평등 소파 규정이 자리 잡고 그 고통을 우리 한국민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남과 북이 이제는 북도 종전을 원하고 남도 평화 종전을 원하고 대통령이 유엔 가서 얘기할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는 자들이 미군이란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CIA 저 내용 좀 나올 때 같이 나온 거 보면 회의록 나왔잖아요. 이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가 막 미군 우한연구소 막 얘기하니까 미국 내에서 야 그러면 분명히 방금 최근 요번 주처럼 진행된 것처럼 우리 미국 쪽 생물무기 시설도 얘네들이 건들려고 그럴 텐데 그럼 우리 거 노출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말을 접었던 겁니다. 그건 지들이 내부 얘기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얘기는 사실 코로나의 기원을 따진다 이런 거지만 뭐 지금 백신 나오고 막 이러는 판에 뭐 어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꼭 실험실 개방하라고 그러잖아요. 실험실을 개방하면 우리가 얘네들의 생물무기 수준과 무엇이라든가 다 알게 됩니다. 이 국내에 있는 이런 미군 기지에서도 제대로 우리가 조사단이
그래서 들어가면 팔아요. 왜냐하면 미 국방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서와 집행된 내역서를 보면 어떤 기계가 왔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기계마다 어떤 실험에다 실험 그 노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실험 예산서, 예산은 뭐 미 국회의회에 있으니까 그 집행된 내역, 그렇게 해서 구입한 기자재를 사용한 실험한 기록, 요 두 개만 있으면 다 파악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2015년도 조사단이나 부산에서 시끄러워졌을 때 미군이 야 그럼 들어와봐 이래서 우리 전문가 탁배자고 기자들 몇 대리고 그냥 미군 보여줬거든요. 보면 뭐 우리 대학에서 실험하는 실험 정도 기자재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이런 2015년도에도 실험도 하나도 검토 안 됐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실 제대로만 조사하면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무기의 현재성과 이 미군 기지의 성역에 대한 지점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가장 직접적인 거는 사실은 미군 철수지만 어쨌든 수업화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루는 것은 결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의지를 좀 더 모으고 국회의원들 선출 뭐 대선 때도 마찬가지나 이런 걸 실제 지금 국법 철폐 운동처럼 가시화해야 된다. 지금 부산시는 주민투표자 그러니까 시장이 하도 안 하니까 투표를 위한 그 찬성표를 또 주민표를 모아서 20만이나 찬성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박형준이가 이제 또 오리발 내미고 있는 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각 지역 연대하고 또 전 세계 오키나와 기지 문제하는 일본의 평화단체나 이런 반전운동하는 시민단체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